안 늦었죠? 미안해요. 원래 약속 시간을 늦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일본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아 근데 나는 퍼스트 클래스도 이제는 서비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전용기 사야 될 것 같아. 좀 알아봐. 아 제가 예슬씨를 또 보자고 한 이유는 제가 사는 파크니엘 입주민들한테 제가 강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요. 그분들한테 필라테스랑 관련된 사업을 제안했더니 엄청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슬씨한테 그 사업과 관련한 기회를 좀 드릴까 해서요. 아 저는 좋긴 한데 제가 모르는 세상이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예슬씨의 머니 3천만 원을 300억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예슬씨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겠죠? 근데요 원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기회가 있어요. 51조라는 돈을 벌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도전... 죄송해요. 아유 제가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화가 여기저기서 많이 와요. 우리 되게 재밌게 토킹 중이었는데 미안해요. 쏘리 한 통화만 받을게요. 아 네 편하게 받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카드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장유환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지금의 61만 원이 미납 중이라 전화드렸거든요. 혹시 지금 삼성이라고 하셨나요? 네, 삼성카드요. 그럼 지금 이 전화가 혹시 이재용 회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네? 여보세요? 아, 그러면은 재용이 형에게 제가 직접 전화드린다고 전해주시겠어요? 미납 때문에 전화 드렸다고요? 어제도 자동이체 계좌에 돈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결제가 안 돼서요. 아, 그 해당 결제 내용이 딜레이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에 연체 정보 공유되시면 신용등급이 최저등급으로 떨어지실 수도 있거든요. 아, 제가 알기로 그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미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보세요? 일단 오늘까지 꼭 입금해주세요.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알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원래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데 또 삼성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시죠? 삼성 SAMSUNG. 우리 무슨 얘기까지 했었죠? 진짜 바쁘신가 봐서. 그러니까요. 아 근데도 자꾸 예슬씨랑 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면 제가 일 중독이긴 한가 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별명... 아 죄송해요. 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통화 또 받아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너무 실례한 것 같아요. 아임 실례예요. 여보세요? 너 어디야? 여보세요? 너 어디냐고 새끼야. 아 지금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인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 엄마 지갑에서 3만 원 빼갔지? 네네. 네네? 네네. 너 나이 그렇게 먹고 엄마한테 용돈 못 줄 만점 엄마한테 돈을 가져가? 네가 인간이야 새끼야 인간이야? 어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이고. 너 어디서 꼴값 들고 있나 보네. 너 아주 엄마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알겠어? 아, 그 부분은 현재 아버지께서 따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 아주 나가 뒤져라 새끼야 끊어. 오케이 see you again next time. 아, 아무튼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쁜 척을 했죠. 아 근데 어쩌죠 저도 오늘은 수업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가보긴 해야 되는데. 어 그러면 가셔야죠. Excuse me. 괜찮아, 내가 불렀죠. 얼마죠? 12,000원이야. 뭐가 문제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슬 씨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엄청나게 소중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가볼게요. 조심히 들어가요. 네. Be careful. 가서 8,000원이나 받아. 안 들려? 자.